아, 여기서 이걸 비기나? 맨유하고. 중요 경기라 아마 긴장을 했나 본데. 큰일 났네. 맨시티가 토트넘 잡으면서 토트넘 막 지옥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아이고. 호시엘린이 한달 결장이네. 아, 30살 넘어서 다치면 안 되는데. 폼안 올라오는데. 하여튼 포그바 아주 카드 캡쳐요, 그냥. 얘 머리 왜 이렇게 무슨 방아깨비처럼 생겼네. 얘 자꾸 훈련량 늘리면 안 좋아. 와, 얘 뭐야? 야, 생성 미쳤네? 9개의 장점과 9개의 단점을 갖고 있는 구미호 크리스 리드입니다. 장차 크게 성장할 수 있고 2달 동안 볼트라이더는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최고 속도를 갖고 있고 두어 개의 포지션을 뛸수 있으며 잉글랜드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시범을 보여 쭉쭉쭉 이게 붙어 있고 실력을 기대려면 절대적으로 근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부상 빈도가 높고 기복이 없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지 같고 꽤 이기적이고 아이 새끼는 쓰레기네요. 그냥 쓰레기였네. 괜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 바로 쓰레기. 왈콧이 바르보사의 아니 바르보사는 산체스가 해줄 거야. 너가 지도해줘. 왜? 아 이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애 못해? 왜죠, 왜? 더큰 구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FC 바르셀로나가 제일 관심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 구단에 제의가 온다면 제가 계약을 눈에 봐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에 걸맞는 제의가 오면은 보내주도록 하겠네. 미친놈아, 네가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가? 개소리야. 눈 빠질 때까지 여기서 구를 줄 알아. 그 동태 눈깔 내가 뽑히게 해주지. 아유, 라포테를 안 갖고 나갔어? 바르보사 슬슬 저 떨어지는 것 같죠? 팽상 껴봅시다. 와, 체흐 잘하네. 룰리를 좀 쓰고 싶은데 체흐 때문에 못 쓰겠네. 체흐가 워낙 완고해서. 포그바는 첫 시즌에 한 1200억에서 400억 정도 지르면 와요. 어허, 처음부터 이렇게 치즈를 모아.
레벡 그 라스벤더 사실 분들은 지금 레베쿠젠 저거 플레이하는 거 잘 보시면 와 와 누가 못 잡았어? 저 누구야? 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뺏으려고 하는데 못 뺏은 거야? 이거 누구야 이거? 램지 알라바 천억 정도의 두 번째 시즌에 천억 정도에 데려온 것 같은데요? 웰백 체감 안 좋아요. 반칙이 많아 몸을 사려야 한다? 그렇지, 웨질 가자. 아, 패스 쓰레기야. 조나단 타 여러분들이 사라 그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라스벤더가 얼마나 잘하는지 레베쿠젠을 보면서 40분들 나이스 나이스. 조나단 타 누가 좋다 그랬어? 루크쇼 쓸까요? 알라바 쓸까요? 솔직히 루크쇼가 낫지 않을까. 알라바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예요. 천억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일이요? 지금 클럽원들하고 뭐 지금 예상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확정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뭐 할 거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실례 좋아요. 우선 무슨 방송 할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최대한 빨리 할 거는 지금 그거죠 사실. 그 폴아웃 4 한글화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진다기보다 예상 시간 내에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어이구! 아이고, 뱅상아. 나이스 뱅상! 아, 진짜. 진짜 들어갈 것 같은데 더럽게 안 들어가네. 아니, 참나. 주말에 쉬었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공격해야지. 하하. 아, 뮬러, 이거. 뮬러가 있어. 그냥 갈겨, 그냥. 아, 더글라스 산토스 어디에나 존재하네. 아, 승질나. 멀리 보고 줘라, 멀리 보고. 그렇지. 옳지, 아이고. 야, 이거 못 잡으면 들어간다, 이거. 잘라라. 엄마. 엄마. 패스 시원한 거 봐. 와, 나이스 체우. 우리 예린이, 베예린이야. 아, 알라바 태클 좋았습니다. 공을 태클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태클했네요. 사람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동안 공을 훔쳐가는 알라바. 자, 체이머스를 예린이 자리에 넣어주고. 지금 쭉 다들 잘하고 있는데. 아, 그렇다고 바르보사를 지금 투입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고, 수비를 거시기하기도 좀 그렇고. 캠벨하고 체인벌리는 계속 쓸걸 그랬나. 바르보사가 좀 지금 사기가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야, 부담 갖지 마 임마. 화이팅.
좋아요. 챔버스. 바르보사? 바르보사. 아! 바르보사! 이타적 플레이 좋습니다. 분명 자기가 왼발로 그냥 감아차도, 감아차도 괜찮았었던 위치였는데요. 와, 거기서, 오, 차지 않고 아래로 외지를 보고 줬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어린 선수인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약간 탐욕쟁이들하고는 다른 모습 보여주네요. 잘 샀네, 바르보사. 왈콧은 다리가 부러져 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바꿔주겠습니다. 메이어랑. 아, 바르보사 발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인터셉트도 잘하고. 보물이야, 보물. 아이고! 아이고! 바르보사 집어넣자마자 이 도움으로. 야, 뱅상은 하지 않았, 뱅상이었으면은 그냥 저 자리에서 찼죠. 네. 뱅상과는 약간 다른 플레이를 보이는 바르보사. 결국 챔버스에게 리그 첫 골을 헌납합니다. 아, 챔버스 수비 좋아요. 미래에 진짜, 미래의 완벽한 풀백이죠. 바르보사 설마? 아니, 바르보사, 뭐, 그냥 막, 무슨, 뭐, 유니세프야, 거의. 유니보사. 와, 유니보사? 바로 다, 와, 야, 이거. 아, 마이어도 넣자마자 바로 활약해주네요. 마이어, 바르보사, 챔버스 넣자마자 셋이서 아주 그냥 날라다니네요, 거의. 아, 용병술이 통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감독하는 맛이 나죠. 아, 내가 딱 이게 지금 모자라는 곳이 어딘지를 딱 파악해서 그 용병수를 적시적소에 딱 배치를 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네. 흠잡을 것이 없다. 잘했어. 1등으로 챔피언스 리그 1차전으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라포트 못 나오면 메르테사커 나와야 되는데, 큰일이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지금 이거 제가 만든, 그, 전술이거든요. 이거 제가 저기다가 올릴까 하다가, 펜코에다 올릴까 하다가, 아, 그냥, 생각을 접었어요. 펜코에 올라와 있는 그 전술들 보니까 설명 너무 잘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0시즌 정도는 보내야 이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사람들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후 선방도 오졌다. 7.4 받았네, 저번에. 포그바 또 정지야. 맨날 정지야. 맨날 정지야.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덜하네. 그지? 야, 조엘 캠벨 미쳤다. 능력치 왜 이렇게 좋냐? 사실적으로 월콧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 뱅상 자리에 지금 바르보스가 그냥 들어가서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밀어낸 거나 막 다름이 없죠. 조엘 캠벨을 왈콧 대신 집어넣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산체스를 오른쪽에 넣고. 파이팅!
아이고. 야, 조엘 캠벨 넣을만 하다니까. 너 뛰어와라. 아무도 안 와? 그렇지. 아, 제발 레드카드 안 돼. 아, 말이 씨가 되네. 아, 깁스 들어오자마자 전투적이네. 좋아. 저게 천억. 알라바 천억을 날려버리는 그런 플레이. 아, 실내 인터셉터 좋아요. 태클 좋고. 아, 나이스. 들어가, 산체스. 그거 다친 애들이야, 둘 다. 우리 예린이. 조슈아 김치. 우리 예린이. 우리 예린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린이. 패스. 우리 예린이. 아, 아. 예린이가 부쩍 그 자신감이 늘었어. 우리 울부스한테 잡히냐 설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쉐시네 완전. 이거 뭐야? 완전 경기장 헐었네. 헐었어. 약팀한테 이렇게 약해. 동정이라는 게 있나? 약간. 오, 바르보사! 오, 아, 바르보사가. 1대1 상황에서 로빙 슈타라고 넣어놔야 되겠다. 바르보사 수준이면은 로빙 슈타면 들어갈 것 같은데. 슛 능력치가 높아서. 어렸을 때 애를 만들어놔야지. 아이고, 뭘 만들어놔. 이미 컴플리트 포지션인데. 컴플리트 포워드예요. 네. 우리 예린이 원래 이름은 베예린이야. 조엘 캠벨 6.4 찍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이구! 깁스 넣자마자 한 골 추가하고요. 자, 왼쪽에 사실상 마이어를 집어넣어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얘를. 마이어 넣고, 조슈아 김치 대신, 램지 자리에 김치하고 마이어하고 자리 바꿔주고. 아이, 좋아요. 보통은 완전 끝나기 직전까지 카드 한 장 들고 있다가 한 85분, 뭐 유리할 때 90분쯤에 쓰는 게 정석인데, 저는 그냥 중간에 다 써버려요. 어차피 저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린이가 공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예린이가 공 잡은 것 같고서도 저렇게 빨어. 와, 실내 미쳤네. 나이스 실내. 하지만 이게 들어가나요? 자살해. 이거 실내 실책이죠. 실내 2단계 버프 받고서 뒤로 돌아가고 있던 중 자기의 자리를 못 찾고 포지션에 헤매고 있는 도중에 그대로 뚫리는. 뱅상 왜 안 쓰냐고요? 바르보사가 뱅상 이겼습니다. 마이아 너 상태. 네, 알았어.